현재 코로나19를 검사해주는 선별진료소는 지역보건소와 일반 병원에 설치돼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모든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해주기로 했는데 이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돈을 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모든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선별진료소는 다 무료 검사입니다. 하지만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일반 병원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10만 원에서 17만 원 후반까지 비용 나올 수 있어요. 전국의 모든 뭐 선별진료소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저희는 아직 뭐 그런 공지는 없고요. 한 12만 원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면 국가 지정이나 보건소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무료 검사를 통해 검사 건수를 대폭 늘리려던 당국의 지침이 현장에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수도권의 임시선별진료소 150여 곳에서도 무료 검사를 할 계획인데 아직 의료진과 역학조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감기 환자 등을 받고 있는 전국 129개 호흡기 전담 클리닉들을 무료 검사 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선별진료소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병원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